오늘은 매크로를 G 또는 M 코드로 변경해서 지정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G 코드 지정이 왜 필요할까요?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쓰는 만들어진 매크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G65 코드를 사용해서 P 오퍼레이션 번호를 불러 일으키지만 이것을 G 코드로 나타내면 세 자릿수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와 같이 이렇게 공구 호출도 G 또는 M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호출로 키패드의 타이핑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지정 전에 실행해야 될 먼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G 또는 M 코드로 변경하려면 8000번대, 9000번대 프로그램 수정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수정과 삭제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열어주는 과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G코드와 M코드 지정이 다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안전한 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아시다시피 옵셋에서 파라미터 수정을 0에서 1로 해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제어를 열어주고 3202번에 파라미터를 가시면 이 다른 흰색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숫자만 보시면 이렇게 0 또는 1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이진수 코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PSR과 NE9 그리고 NE8번인데요. 이것을 밑과 같이 0으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일단 PSR이란 8000번대에서 9000번대 프로그램의 열람과 수정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전체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NE9번은 9000번대 프로그램의 수정 금지, 그리고 NE8번은 8000번대 프로그램의 수정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G코드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G코드 지정을 하고 나서 기기의 종류나 어떤 상황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앞에 강의처럼 어떤 특정 매크로를 만들게 되겠죠. 원점 세팅이라든지 뭐 제가 썼던 면깎이라든지 이런 매크로를 만들게 되면 9010번에서 9019번 사이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일람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10개의 프로그램들은 파라미터의 6050번부터 6059번까지와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대치된 것은 또 10개의 G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칸이 주어져 있고요. 그 해당 파라미터의 칸에 원하는 세 자리의 G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리의 G코드란 마이너스 999부터 플러스 999까지인데 G코드에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냐 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모달 코드로 지정이 되고 플러스가 붙으면 원샷 코드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G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M코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G 코드에도 소수점을 부여하거나 더 폭넓게 10개를 넘어서 100개까지 쓸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도 있지만 여기서는 각각 10개씩 간단한 지정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코드의 지정 범위는 10개가 있고요. 서브 프로그램은 9010번부터 9019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파라미터는 6050번부터 6059번까지가 되겠고요. M코드도 마찬가지로 9020번부터 9029번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파라미터는 6080번부터 89번까지 있겠습니다. 이두 개의 공통점은 G코드 또는 M코드를 쓴 후에 이렇게 인수들 A, B, C
저희가 앞에서 붙여서 이 값들을 넘겨주는 인자들이 있었죠. 그 인수의 지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은 범위도 있겠죠. M코드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M 만약에 109를 썼을 때 뒤에 인수 지정이 안 됩니다. 번호는 9001번부터 9009번까지 있고 대응하는 파라미터는 71번부터 79번까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단독 코드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에서 봤을 때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냐? 이것을 아시면 아무래도 파라미터를 왜 굳이 건드려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해소가 되겠죠. 먼저 저희가 임의의 G코드, 만약에 911번을 작성을 했다면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G코드가 이쪽으로 값이 넘어간다는 것이 파라미터 6051번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G코드는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 파라미터는 또 9011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911번을 부르게 되면 9011번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크로를 G코드 또는 M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패널창에서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람이 뜨거나 뭐 어떤 오류 상황이 생기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찾아서 한번 해결하고 또 폭넓게 알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